아무런 의미 없는 다툼 차갑게 날 대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이런 네 모습 낯설어 난 괜한 내 자존심 때문에 Baby babe hate to see you cry Just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또 울면서 잠들 것 뻔해 내가 널 잘 알잖아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Baby babe hate to see you cry Baby baby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yeah. 야, 내가 더 잘할게야 게리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 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고 너도 한숨도 못 잘 거잖아 am 그냥 말해줘 다 나한테 나의 yep yeah yeah oh baby baby please hate to see you cry baby baby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아현정보산업고등학교 보컬 전공으로 합격한 18살 주경모입니다. 제가 입시는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추천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레코딩 수업이란 게 있는데 그 레코딩 수업을 하면서 이제 녹음에 대한 것들도 좀 알게 됐고 이제 제가 매달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 입시곡이 원래 좀 리드미컬한 곡인데 이제 그래서 심사원 분께서는 이제 다른 장르의 발라드나 약간 그런 곡들을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비슷한 장르의 그런 곡들을 요구하셔갖고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곡이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용음악과를 꼭 진학하고 싶어갖고 이런 저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간절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절함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간절하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를 믿고 지어주신 저희 부모님과 또 개인 담당 선생님인 김윤서 선생님께 감사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